네. 자, 저희 월요일 아침 또 매일 아침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흡족하지 않은 그런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우와 S&P 500이 역사적 신고수를 다시 경신했죠.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실적이 좋은 발표, 실적 좋은 호실적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이번 주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스닥이 1.29%, 다우가 1.08%, S&P 1.64%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다우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다우가 신고지수를 먼저 경신을 한 것이고요. 지난주 항셍 지수가 3.1% 상승했고 대만이 0.64% 상승했고 상해는 0.29%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지난주 약보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WTI 선물은 83달러에 지금 있고요. 아직까지 하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93.58로 지금 이제 견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좀 하향 안정화된 상태이고요. 원화도 1200원 또 위에 있다가 1177원까지 약간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서 좀처럼 저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1.638%로 전반적으로 WTI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우리 시장에 좀 비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신고지수를 다시 경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어닝 시즌이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신고가를 내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핵심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 90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슬라 얘기를 다시 나오고 있는데 뭐 천슬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이해가 되는데 뭐 1,500달러 간다, 뭐 5,000달러 간다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항상 많이 올랐을 때 그 위로 한참 많이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이제 멋을 많이 주셨군요. 저는 왼쪽에 저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요. 저. 제가 지금 난을 친 거지 난을. 화면에 너무 하얗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뒷배경을 뭘로 할까 하다가 가을이고 그래서 일단 요걸 한 거고요. 멋있습니다. 계속 우리 정서거든. 저 왼쪽에 쫙 난치고. 어? 좀 바꿔볼까 하는 것 중에 지금 하나만 한번 해봤습니다.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 그래서 비트코인 현선물이 신고가 경신하고 이런 부분도 테슬라의 강세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실적별로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스냅이 20% 이상 하락을 하고 인텔도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SNS나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반대로 호실적 발표를 했던 넷플릭스나 테슬라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여서 종목별로 굉장히 극심한 차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는 0.3% 하락을 했습니다. 300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강보합인 0.46%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했던 것은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규모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개인들은 1,526억 매수라고 외국인들이 601억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601억 매수한 것을 짚어보면요. 지금 환율이 1,200원 위에 올라섰다가 1,170원대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줄이거나 소폭 매수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국내 기관들은 2,1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5,000억 매수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에서 한 7,000억 정도 판 겁니다. 네. 어디 팔았나 봤더니 투신 1,200억, 연기금 3,300억, 보험 1,100억, 3호 1,000억으로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은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죠. 국내 기관들의 거래 특징을 봤더니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매도를 멈추거나 소폭 매수하다가 다시 3050포인트, 3100포인트를 향해서 가면 팔더라. 여기에 우리 시장의 수급점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원화 약세가 주춤하면서 매도를 멈추고 약간 매수 유입됐지만 기관 매도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혼조 상태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전지의 차익 매물이 다소 나왔다는 게 지난주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컨텐츠 관련 기업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초강세를 보인 게 지난주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실적 발표의 슈퍼위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까지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기간입니다. 이번 주에 S&P 500과 다우의 시가총액 상위의 30%인 종목이 전부 다 발표를 합니다. 어허.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와 그 등락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보면은 오늘 26일 날 한국의 우리나라의 잠정 GDP 성장률 발표가 되고 미국은 케이실러 주택 지수 발표되는데 요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전주에 22 통화정책 회의를 보통 하죠. 그렇죠. 이번 주에도 있는데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스탠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서로 좀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긴축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거론이 되는지 요 부분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는 29일 날 네. 미국의 9월 PC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물가에서 걱정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25일 페이스북, 그다음 26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트위터, GE, 로빈훗, 27일 날 GM, 포드, 이베이, 보잉, 비자, 28일 날 애플, 아마존, 캐터필러, 머크, 인텔, 29일 엑스모빌, 쉐브론.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 전부 다 발표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1000조를 이제 올라갔죠. 네. 지금 이제 1000조 이상이 1조 달러 이상이 어디 어디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페북은 아니구나. 네. 그리고 어디가 들어가냐면 아람코가 들어있고요. 아람코. 네, 아람코 들어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력을 지금 시장에 미치고 있고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실적에 다 포커스 온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우리나라 실적 발표 예상 말씀 좀 드리면요. 25일날 우리금융지주 주요 기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날 하이닉스, 현대차, 고려아연, 기업은행, PI 첨단 소재, 27일날 삼성전기, 더존비지온, 삼성 SDS, LG 디스플레이, 28일 날 현대제철, 대한유화, LG이노테, 현대모비스, 29일 날 현대위아, 유니드, 만도, 두산바켓,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이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죠. 미국은 2분기에 실적이 픽아웃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3분기에 낮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분기가 실적 픽아웃이라고 하면서 컨센서스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삼성전자 높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센이 낮아진 상태에서 컨센보다 높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컨센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거기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면은 시장이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그냥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차별화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부 종목에서 그동안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했던 종목이 호시적 발표가 나면 거기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별로 완전히 이제 어떤 종목 막 오르고 어떤 종목 내리고 이런 차별화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 종목의 실적을 좀 체크해가면서 거래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그렇듯이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하죠.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후에 이 종목을 얼마나 내가 더 추가로 보유할 것인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한 주로 이번 주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전망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실적 발표 슈퍼 위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FNC 회의에 지금 테이퍼링 얘기를 할 것이다. 스케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이번 주에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리고 헝다그룹 재무리스크 부분은 지난 주말에 지금 뭐 채권 이자 갚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당국의 발표나 아니면 헝다그룹의 발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요. 근데 그 부분보다도요. 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중국 당국에서 헝다그룹에 대해서 어떤 게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 발표가 제일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팁을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요. 헝다그룹의 당국의 발표에서 시장의 충격을 감안한 발표가 되는지 정책이 나오는지 네. 시장 상관없이
시세 상관없이 계열사하고 중국 인민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위한 발표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 변동성이 따로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기금리 인상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만일 테이퍼링이 아닌 테이퍼링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지난 2016년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한 그 전 2015년도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시장은 변동성 줄 수 있다. 다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쭉 전부 다 보면은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스탠스가 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인텔이 지금 연중 최저가거든요. 가격이. 인텔이 어떻게 또 어쩌다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말이에요. 회사가 진짜. 예. 옛날에 우리 인텔하면 예. CPU에 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 인텔 인사이드. 예. 근데 지금 인텔이 이런 네. 상황인데 근데 여기도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건 이런 건 있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나 IT 쪽도 잘 보시면요. 과거에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전에 주름을 잡았던 또는 전에 있었던 꼭 들어가야 되는 고정 디램이나 아니면 CPU나 이런 쪽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나 뭐 차량용 반도체나 이거 신사업 신기술에 들어가는 것들은 상당히 또 세요. 그렇죠. TSMC도 보면 그렇고요. 뭐 파운드리 더 센 거고요. 네. 이것은 이제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구분할 필요가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관련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부 종목 AMD는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인터넷 섹터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이 여기서 좀 강하냐 약하냐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 저 강한 쪽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이 좀 있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의 분위기도 굉장히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난번 직전 저점이 2901포인트였잖아요. 2901포인트 지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100포인트면 3% 정도 빠져야 돼요. 그런데 3포인트 정도 그렇게 이게 크게 빠지겠냐 또 이런 반론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2950포인트로 보고요. 2950포인트를 지지하는 자꾸 모습이 나타나면 이번 주에 그럼 이번 주가 10월 마지막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1월 달에 저는 반등 시도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2950포인트를 지지 못하고 자꾸 29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면 네. 나중에 반등을 하더라도 3000포인트 전후에서 등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11월, 12월 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갈림길이 이번 주에 시장의 움직임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950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3100까지 예.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예, 예, 예. 만약에 2900 뭐 이렇게 막 좀 예. 힘이 좀 빠지고 예, 예, 이러면 예. 3000에서 아마 잘 못 넘고 그 근처에 막 반등을 해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네. 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뭐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이런 이제 과거의 기초 분석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주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들이 이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서 자꾸 받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이 이 아래에서 매수하지 않아. 그럼 힘이 잃는 거잖아요. 수급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또는 막 갔다가 막 그냥 강력하게 매도하는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다음 주 FNC 회의를 앞두고 있고 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변동성이 좀 장중에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종목 장세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상 좀 불리한 것도 좀 있죠. 대주주 과세에 해당되는 물량들 그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드려볼게요. 네.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은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전체 시장에서 돈을 빼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입하는 거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게 뭐예요? 증세 같은 얘기를 하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풍선에서 바람이 조금 조금씩 빠지듯이 솔솔솔솔 빠져나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약한 구간이에요. 자, 이걸 전제로 하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돈이 확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더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이 안에 있는 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움직이겠죠. 그 안에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모멘텀, 이슈에 따라서 또는 테마에 따라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한동안은 2차전지만 계속 오르다가 네. 또 한동안은 컨텐츠 종목만 계속 오르다가 또 지난주에는 메타버스 종목들은 막 급하게 오르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테마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의 시장은 시장의 주도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종목을 거래할 때 거래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사이클링이 아니고 테마라는 네.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번 테마가 끝나고 나서 일정 정도 쉬는 기간이 그리고 나서 제대로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은 다분히 수급적 요인에서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주요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마에 들어가서 보면은 최근에 강세했던 것들을 보면요. 컨텐츠 테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냥 화면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지난번에 메타버스 ETF 4종 나오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탄소 배출권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의료기기, 게임, 자동차 이런 게 좀 움직였는데요. 야, 저 많은 종목 중에 딱 한 종목 있네. 마지막 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요. 한 번쯤은 이런 종목의 차트나 수급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 한 번쯤 체크를 좀 해보면. 저 주요 테마에 딱 한 종목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 하나 있네. 야, 어떻게 나는. 있냐? 아, 제가 올 섹터 포트폴리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없어. 한 개가 없지? 그럼 이제 그 전에 섹터를 갖고 있었나 보죠. 지금 쉬는 섹터. 지금 얘네들은 부각되는 섹터고. 아니, 섹터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니, 자기는 섹터별로 다 있는 거고 저는 테마잖아. 아, 저도 테마니까. 예, 근데 이제 테마. 예, 테마에 군에 속해 있습니다. 야, 한 종목 딱 있어, 한 종목. 한 개가 없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참고로 해서 차트 수급 한번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종목에서 하나씩 하나씩 고르면 그것만 해도 지금 6개니까 6종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종목을 몰라서 못하는 게 보다는요. 기본적으로 그 종목을 대하는 태도나 거래 전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니, 박 부장님도 우리 둘이 웃기나 봐요. 예? 우리 둘이 좀 웃긴가 봐요. 왜요? 말씀하시는데 피식 웃으시는데. 안 웃습니다. 우리 둘이 좀. 아, 쟤네들 진짜.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제가 감히. 30종목 중에 한 개가 없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네네. 그래서 또 뭐 투자 아이디어 메타버스 ETF 뭐 이걸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3%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3%에서 ETF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편의점부터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김 프로님께서도 신경을 더 쓰고 계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경제신문 기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3%에서 ETF 얘기를 많이 해서 ETF에 있는 종목이 더 세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3%에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ETF에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도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전 그냥 개별 주식에서는 자금 유출이 되고 있는데 ETF는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신규 ETF가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계속 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이슈에 대해서 이번 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가장 큰 이슈는요. G20 회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제26차 소위 그 COP26이라고 하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네네네. 요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소위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이 기후 협약에 대한 지금 다자간 회의를 지금 하고 컨퍼런스를 하는 거거든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이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아마도 지금 시장은 순환하니까 테마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관련
관련된 종목들이 밑에 쭉 뭐 에코바니어부터 유니드 케이스 코트를 세종고 휴캠스 엠캠터로 쭉 해놨는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도 어제 저녁에 차트를 이렇게 쭉 쳐봤는데요. 얘들은 고점을 찍고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인데 네.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종목이 더 센 겁니다. 그리고 조정폭이 더 큰 거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더 약한 것이고요. 물론 뭐 실적이나 가치도 봐야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이번 주 후반 들어가면서는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네, 시장이 테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테마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황사이클이나 산업사이클에서 만약에 움직이면 테마보다는 그쪽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네. 특징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황 얘기하다 쭉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번 주가 10월 마지막 주이고요. 마지막 주에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가운데 지금 헝다그룹 문제나 다음 주에 테이퍼링 얘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약간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좀 드립니다. 그 박병창 부장님이 그 준비하신 자료 이 난초 친 거. 이것도 올려달라는 그 분이 있는데 시내 자료실에 올려도 되죠? 올려도 되는데 이걸 그냥 여기 PPT 들어가면요 네. 기본에 있는 거 그냥 한 겁니다.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따로 그러니까. 만든 거 준비하겠습니다. 난친 것 때문에 네. 신경 쓰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런 거야. 이렇게 딱 이제 쳤어.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네. 본인이 약간 좀 뭐가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신 거지.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PPT에 보면 옵션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 옵션 몇 개 있어. 템플릿이라고 예, 예, 예. 했어요. 그래, 그거 딱 하면 딱 나오는데 그 중에 난초를 선택한 예. 거야. 예. 거기에 뭐 인형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얼마 다행입니까? 거기 인형. 그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하트 모양 올려드리죠. 뭐. 그런 건 네. 하고 싶었는데 귀엽게 하고 싶었는데요. 예. 가을이고 그래서 덕이요 덕이요 네. 이게 네? 아니 아직 멋스럽게 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뭐 글래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한병화 의원을 좀 파견하려고 했는데 실적 시즌에서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분보다 더 전문가가 가신다 그래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저 글래스고 저 회의 끝난 그 다음 주에 네. 갔다 오신 분을 제가 그 11월 16일 날 이 자리에 모시기로 했으니까 네. 네, 기다려 주십시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놓치지 않고 네. 진짜 중요한 회의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 현장에 가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 당연하죠. 그분 뭐 현장 연결 안 됩니까, 그거는? 현장 연결? 네. 그거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대표가 하라면 또 해야 되나? 네. 아니 또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이고. 아, 갔다 오면 늦는다. 갔다 온 건 이제 총정리 한번 해주시는 건 좋지만 알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 글래스고 현장 연결해서 네. 한번 들어보는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